너를 만났다의 나연이 엄마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마음을 정리하라고 아무리 말한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얼마 전에 MBC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보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으로 아이를 잃은 엄마가 VR로 아이를 만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심리적인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중독이 되지는 않을까 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치료와 VR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VR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약 10여 년 전부터 공포증 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비둘기공포증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지닌 경우를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발표나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이 커서 그런 상황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경우를 사회공포증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사회불안장애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공포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출 치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는 치료죠. 두려워서 피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물론 안심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더 두려워지는 악순환이 되고 일상생활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는 치료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수위를 조절해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치료가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을 통한 치료법이 활용되었었는데 VR이 생긴 후로는 더욱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인 경우에는 아주 낮은 높이부터 설정해서 점차 높이고 비둘기 공포증 같은 경우도 크기나 수 등의 수위를 점차 조절하는 거예요. 발표 불안의 경우에는 소수의 대중 앞 발표부터 시작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고요. 공포증 이외에도 VR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트라우마 치료인데요. 트라우마 역시도 관련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을 미리미리 회피하는 게 결국에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참전 군인들 대상으로 전쟁 상황을 VR로 단계적으로 노출시키는 치료인 거죠. 근데 너를 만났다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VR을 이용했지만 사이코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감정 해소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VR보다도 정신의학 분야에서 훨씬 더 역사가 긴게 바로 사이코 드라마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등 사회적인 분위기와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갈등을 억압하느라고 생긴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치료법인데요.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무대에서 재구성해서 억압되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감정을 해소하는 치료죠. 현실이 아닌 무대라는 것을 알지만, 몰입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지지적인 태도로 도와주면은 그냥 빈 의자 하나만 있어도 감정이입이 많이 됩니다. 너를 만났다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VR의 기술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의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정 몰입과 해소에 아주 중요한 거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자기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너를 만났다의 나연이 엄마도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마음을 정리하라고 아무리 말한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도 반응은 참 자연스럽고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수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데 VR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연이 엄마가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나연이 엄마 입장에서는 100%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